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 시사 대담에서는 김소연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이번에 대전 유성을에 출마하셨던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부산 내려갔다 오셨다고요? 네, 증거보전 절차 어느 집행하고, 후보? 네, 지금, 부산 사하구 갑에, 김척수 후보님. 김척수 후보. 예, 한번 뵀던 적이 있는데. 네, 예. 그쪽 증거보전 집행하고. 김척수 후보도 당일 투표에서는 상당히 앞섰죠. 예, 아마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네, 보는데. 사전투표에서 뒤집힌 게. 어떻습니까? 지금 저 김소연 변호사님도 증거보전 신청하신 거죠? 네, 저는 너무 후보들이 신청하지 않아서, 일단은 증거를 확보해놔야 될것 같아 현재 가지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몇분 정도 미래통합당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어려운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한 7, 8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독 자유통일당에서 비례 정당 차원에서도 지금 한, 제가 알기로 한 서너 군데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기백이 없죠? 네. 지금 다들 뭔가 겁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가 별게 없을까 봐. 네. 뭐 이게 사실 뒤집고 안 뒤집고의 개념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실 텐데, 그리고 국민적 의혹을 국민들이 지금 답답해 하니까, 어떤 정치인의 책무로서 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보다도 이제, 뭐, 개인이 혹시 망신당할까봐, 정치 생명이 끊어질까봐,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지금 21대 총선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네. 왜곡된 게 굉장히 많잖아요. 조작된 게. 그렇게 보이죠. 예. 그런데 그렇게 저희들은 통계 분석을 해보면은, 어느 분이 말씀처럼 신이 도와주기로 아주 작정하지 않는 한 나타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뭐 작년에 조국 사태 때 조국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남다른 여러 가지 기막힌 우연과 기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막힌 우연들이, 기막힌 결과들이 지금 뭐 나타났고. 그런 게 만일 보이면은 그러면 당연히 후보들은 거기에 대해서 증거보전도 신청하고 재검표도 신청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아날로그적 생각을, 예전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뭐, 표를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는 장면을 딱 목격을 했거나,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거나, 아니면 투표지가 이상한 것이 정확하게 발견이 됐거나, 그래야지만 재검표를 할수 있다라는 어떤 뭐 기존의 고정관념에 다들 빠져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보이는 세계가 있고 그 위에 전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잖아요. 그쵸,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 데이터라는 것이 결국은 숫자라는 것 자체가 이뭐 검표 작업이나 이런 데서 열심히 해서 뭐 검표 작업이나 이런 부분은 또 잘했겠죠. 잘했는데 그게 일단 데이터 날라가잖아요. 그 날라가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이버 세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니까. 저 지금 범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물리적으로 눈에 딱 드러나는 범죄들도 많지만, 금융범죄 같은 경우들 진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상상력 부재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 밝히고 검증을 요청하면 될 일인데, 모든 범죄 방법까지, 구체적인 어떤 상황까지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착각 속에 다들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합리적 의심이 들면 당연히 검증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까지만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건난 그거 뭐 택도 없는 생각이다 그렇게 했는데, 한양대학교에서 공과대학을 나오신 분이 윤모 씨란 분이 내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공 박사님 이게 이상한 것 같습니다. 내가 통계를 딱 보니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고 들어가면서 이제 엑셀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이제 조사를 시작했는데, 참 나는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의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자유고. 심지어, 그렇지만 그걸 조사하는 사람은
검찰과 경찰한테 왜 돈을 주고 세금을 내냐 이야기죠. 그렇죠. 그럼 검찰에 경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다만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검찰과 경찰을 돕거나 의혹에 대한 더 보강을 하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가설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이야기예요. 아니 뭐 설사 명백히 틀린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틀린 말을 할 자유도 있는 거거든요. 네, 입을 다물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 아니거든요. 북한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지금 폭력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입을 다물게 자꾸 만드는 시도들이 있고 또 언론은 약속한 듯이 전혀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루더라도 상당히 친정부적인 어떤 친여적인 편중된 시각만을 전하고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성실하게 문제를 네. 대하거든요. 네네네. 그 왜 그런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가 데이터가 진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네네. 2,800만 명이 4월 11일, 12일, 4월 15일 날 만들어낸 자료니까 네. 그 데이터를 보니까 네. 동해 확률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추적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참 이 보면은 우리나라의 메이저 언론들이 침묵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 가지고 네네네. 동시대에 대한 너무나 실망감이 큰 거예요. 그렇죠. 네. 회의도 들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약간 학습된 효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광우병 사태나 여러 몇 번 속았던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오늘만 해도 그 위안부 할머니께서 그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옛날에 정대협인가? 네, 정대협에 대한 또 정대협 출신 중에 이번에 또 출시한 네, 사람도 있죠. 비례대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또 그 비례대표 유미향 후보는 당선자는 할머니에 대한 거짓이라는 또 뭐 취지의 주장을 또 했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 믿을 수가 없게 되고 또 뭐 세월호나 여러 가지 세월호 음모론을 제기할 때도 사실 그거야말로 음모론이었던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탄핵까지 연결되기까지의 어떤 대국민적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한 번은 좋건데 두 번, 세 번은 우리가 광우병 사태나 여러 가지를 학습해온 결과 함부로 의심하거나 함부로 의혹을 제기했다가는 우리는 역풍을 맞거나 또는 스스로 발등을 찍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인가 라는 자기검열의 어떤 효과가 아닌지 학습된 효과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심스러운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네. 이제 정치인들이 이렇게 가끔 네. 보면은 네. 내가 참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서 다 자신의 정치적 커리어가 좀 타격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를 나는 내 인생에서 너무나 그게 너무나 네.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이렇게 선거라는 것이 의혹의 대상이 됐는데 네. 그렇게 엄청난 것보다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가 중요한지 네, 네, 네. 그런 큰 대사가 있는데 그걸 두고 무슨 개인적으로 정치적 커리어가 그렇게 작은 계산을 해가지고 앞으로 큰 정치 하겠습니까? 네, 제가 좀 그분들을 위한 변명을 살짝 해드리자면 이게 저는 뭐 큰 선거 처음 치러봤는데요. 이게 선거를 치르고 많은 출혈이 있고 패배를 하는 건 상당한 충격인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바빠서 그 우울감에 빠질 시간도 없었는데 그 충격 뭐 아무것도 못하겠는 무력감에 패배감에 지금 젖은 상태에서 선뜻 용감하게 치고 나가기가 좀 그 낙선자는 그렇다고 치고 네네네 그럼 미래통합당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미래통합당은 제가 볼 때 지금 구심점이 전혀 없고 아니 나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방송을 네. 좀비들의 네. 무슨 친목단체 통합당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낙선자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네.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네. 그 낙선자들이 이를테면
증거 보존 신청하는 것만 해도 큰 용기라고 봐요. 그렇죠. 네. 민경욱 위원처럼 그렇게 네. 엄청나게 차고 나가서 엄청난 용기고. 네. 그러면은 미래통합당의 당선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야기예요. 네. 당선자들이야말로 뭐 당선자들이 좀 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됐으니까 이제 네. 당선자들이 나서야 될 때잖아. 당선자들이 이제 나서면 음모론 제기론자 해가지고 또 이제 민주당 측에서 뭐 이렇게 공격하고 보수 뭐 틀딱 뭐 유튜버들과 뭐 음모론을 같이 하는 이렇게 프레임을 씌울까봐 이런데 겁이 나는 거죠. 사실 그런 게 겁이 난다는 얘기를 실제로도 들었는데요. 욕먹는 게 두려우면 정치를 하면 안 되거든요. 당연히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직업이고 어느 순간에 어떤 누군가에게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하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결단력을 발휘해야 되는 게 정치인인데 욕먹는 게 두렵고 누구에게나 잘 보이고 싶으면 정치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다들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